다시 발걸음을 재촉한 길. 어느덧 작은 마을에 다다랐는데요. 지나치다 보니 제 눈길을 붙잡는 게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 앞에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된 듯한 석상이 있는 겁니다. 우연히 마주친 이 석상이 제 1박 2일간의 여정도 보호해 주길 바라봅니다. 걷기 시작한 지 어느덧 3시간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시간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야영장에 도착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지고 숨도 가빠옵니다. 아, 당나귀가 저한테 인사하고 있대요. 웰컴, 비엔베니도. 저기 축구장처럼 보이는 데가 있는데 저기다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타디움이라고 부른대요. There is a stadium. 나귀들도 힘이 나는지 부쩍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드디어 찾아온 휴식의 시간. 말썽 없이 묵묵히 따라와 준 녀석들이 고마울 따름인데요. 이것도 무거워요, 되게. 굉장히 무거워요. 아이, 고생 많이 했다, 얘들아. 이제 밥 먹어서. 와라스 트레킹의 코스는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취사는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가능한데요. 예,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빠진 건 17년 경력의 요리사 요데르 씨입니다. 재료를 다듬는 모습에서부터 오랜 연륜이 느껴지는데요. 탁월한 요리 실력에 이어 제 눈길을 끈 것은 모자에 적힌 글씨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Quién ha puesto esto? Unos amigos de Israel. Amigos. Israel. Ah, Israel. Sí. Yeah. Me encanta trabajar. Quiero que los amigos se vayan contentos probando la comida y que se Okay.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맛있는 요리만큼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많지 않겠죠? 감 어때? 고구마구나. 고구마? 고구마. 아시세요? 코리아노. 고구마. 오늘의 주 메뉴는 고구마와 밥, 채소를 곁들인 닭고기 수프입니다.
구수한 냄새에 엄청난 허기가 몰려드는데요. 속부터 뜨끈해지는 것이 첫날 소진한 기력을 보충하기에 충분합니다. 아, 맛있다. 따뜻하고 좋네요.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최고인 맛이었습니다. 안데스의 청정한 기운과 함께 새로운 날이 밝아옵니다. 상쾌하면서도 차가운 아침 공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데요. 춥진 않으셨어요, 이제? 아, 많이 추웠어요. 그죠, 산속이라서. 네. 근데 그냥 잘 잤어요, 그래도. 네. 오랜만에 이렇게 딱 완전히 땅바닥에, 그 흙바닥에 맞닿아서 자니까 뭉클이, 텐트가 제 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돌아간 느낌을 이렇게 웅크리고 잤더니 잠은 잘 잤는데 아, 춥긴 춥네요 진짜. 네. 아우 온도차가 낮과 네. 밤이. 아 당나귀들이 추웠을 텐데. 제 걱정과는 상관없이 저보다 부지런한 나귀들은 이미 일찌감치 일어나 있습니다. 전날 남은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나면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나귀 밥을 주는 마루꼬의 옷에 독특한 마크가 눈에 띕니다. 알고 보니 이곳에선 와라스 나귀 몰이꾼 조합에 가입한 이들만 나귀를 몰 수 있다는데요. 아기 로스 에스트 비아스 투리스티고. 아, 그 bueno. Sí. Siempre con burritos. Sí. Vas a ser un buen muy buen guía. Sí. Siempre. Y nosotros nos gustamos bastante de este los burritos. Que cuiden. Chévere. 야영지까지의 짐을 지느라 고생한 녀석들. 이제 이 녀석들과 헤어져 가이드와 함께 트레킹을 해야 합니다. 하루를 함께 했을 뿐이지만 막상 헤어지려니 섭섭한데요. 와스카란의 만년설을 가까이에서 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보니 발길을 재촉해 봅니다. 귀여운 동행자들을 만났습니다. 이히토, 이히토, 아미고 물,